네, 박경수 의원입니다. 이태원에서의 참담한 사고라고 표현을 할까요? 참담한 사고로 많은 젊은이 희생된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안타까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국가기관 또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100%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사실과 다른 얘기도 나오고 또는 사실이 왜곡되는 그런 논리의 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얘기 나온 한동훈 장관과의 마약 이런 예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걸 어떻게 했다. 이건 진짜 사실의 왜곡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관이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따로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 마약 단속 경찰관과 경비하는 경찰관을 왜 거기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를 안 보내느냐? 그 사람들 그러면 마약 단속 안 나갔으면 다 경비 경찰로 저는 할수 있는 겁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이다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저한 장관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날 나간 검찰 마약 단속 직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하도 언론에 나오길래 대검에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한게 있냐? 근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냐는 합니다. 거예요. 자, 설사 마약 경찰관들이 많이 단속을 나갔다고 합시다. 그것이 법무부와 무슨 관련이 있고 한동훈 장관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마약 단속을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하라고 했다. 그말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마약 단속을 많이 나가고 경비 인력을 줄였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논리적 비약이죠. 마약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당연히 마약 단속해야 되고 마약 총경국 지위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경비 병력을 줄이고 마약 단속을 하라고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마약 단속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우연히 경찰이 또는 잘못 그거를 생각을 해서 마약 단속 직원을 거기 많이 내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 발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해도 너무 심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관저경비에 대해서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셔서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빈 관저를 경비하느라고 아까 150명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그 숫자 자체가 보안 사항입니다. 150명인지 200명인지 500명인지 그거를 국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관저 경비 때문에 그날 경비 인력이 소홀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경비단은 제가 무슨 경비단 무슨 경비단 표현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보안 사항입니다. 그 경비단은 예전 청와대 안에서 안을 경비하던 경비단이 있었고 바깥을 경비하는 경비단이 있었습니다. 그 밖을 경호하는 그 경비단이 거기를 한남동 관저를 경비한 거예요. 그 경비단은 독자적인 별개의 지휘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이태원 그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 마치 왜 여기는 두고 저기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은 이 말씀도 가능해야 됩니다. 왜 군인들을 거기다 투입하지 않느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좀 들으십시오. 박범계 의원, 질의하는데 왜 끼어들입니까? 자중하세요. 박형수 의원 질의 그리고 계속하세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하고 그 증거들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해서 무슨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우리가 국회에다가 증거를 보관할 건가요? 지금은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한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라면은 특검도 할수 있고 검찰에서 종치된 후에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해서 증거 확보를 하겠다. 경찰의 자체 셀프 조사하니까 못 믿으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건 최소한 아닙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감사는 감사하라 나는 그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지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